토요타 차세대 수프라 내년 공개. 473마력 파워. 토요타가 스포츠카 수프라를 부활시킨다. 토요타는 FT1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수프라 후속 스포츠카를 내년 출시한다. 신형 수프라는 BMW와 함께 개발한 시퀀셜 수동 기어박스를 적용하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링에 따르면 토요타의 수석 엔지니어 타다 테츠야는 호주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프라의 내년 출시 계획을 언급했다. 수프라는 토요타의 플래그십 스포츠카로 포지셔닝되며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갖춘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다 테츠야는 신형 수프라에 대해 BMW와 함께 개발된 수프라는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스포츠카로 설계됐다며 수프라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형 수프라는 포르쉐 911과 유사한 차체 사이즈를 가지며 성능 면에서는 911을 앞선다고 밝혔다. 토요타는 신형 수프라에 터보차저 모델과 모터로 힘을 더하는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함께 적용한다. 구체적인 엔진 라인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3리터 6기통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최고 출력 335마력, 최대 토크 45.9kgm을 발휘하는 라인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더한 최고 출력 473마력의 파워트레인이 적용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수프라의 공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양산형 콘셉트카를 먼저 공개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으며 본격적인 양산은 2017년 이루어질 전망이다.